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해된 말씀이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셔서 자신에게나 또 주위의 사람 모두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상고하는데 본문 말씀 고로새서 3장 12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다음에 특별히 12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너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자신들 다 잘 알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삼위일체.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건 그대로의 단어는 없습니다. 또 영어로는 트리니티. 성경상에 그런 단어는 없지만은 그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 뭐 각국마다 자기들 은혜 다 있겠죠. 신, 사람이 아닌 신. 그러니까는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이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신의 그 신을 정의하는 말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으로 모시는 것이 각양각색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성경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영한 이름이고 내 표현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 성자에 대해서 나오고 또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그 한계를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언어로 표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이제 아버지와 그래서 성부라는 성은 거룩할 성, 거룩한 성이죠. 거룩하다. 이제 거룩하다 그럴 때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은 구별되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권원이나 근본이라 하는 말씀. 거기에서 모든 것이 타생돼 나오는 것.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는 창조자와 피조물 간에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근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할 때에는 성자가 붙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모든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것. 그 정도만 우리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늘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 이거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자기 여기서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결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여기 내는 하나님 아버지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그 표현을 썼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여기 성령 다 나오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도 같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 사랑한 아들이요. 여기 아들, 성부, 성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기 다 나와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많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여기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거기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여기도 보면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여기 그가,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가, 그 성령이 임하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은 뭐 물로 세례를 주는, 근데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까지 상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고 누구라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되신 것이고 예언이 된 것인데, 그것이 그분이 누구인 것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누가,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다 예언하신 그 구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여기도 보면은 성령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주기라. 한 몸이 되었다는 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건 한 몸이 되는 건데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한 분 세례 받은 분은 성령으로 세례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삼위일체 이 단어 가지고 참 어렵게 막 사실 삼위일체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이해하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해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여기 보면 주가 하나라는 게 나오죠. 성령이 하나, 주도 하나. 그 다음 믿음 단어의 세례도 하나예요. 그런데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럴 때는 여기 만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러나 여기 보면은 주도 하나요. 이 주도 하나. 이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니까 주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다 한 분. 여기 다 나왔죠. 성령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시고 하나님도 나오시고 다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 할 때에 그러니까 삼위라 그럴 때는 여기 성령도 한 분, 성자도 한 분, 또 성부도 한 분 그래서 이게 한 분 한 분 한 분 나왔으니까 우리가 삼위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이 세 분이 함께 하세요. 함께. 여기 보세요. 전부 역사가 같은 거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나중에 가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 나오시고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여튼 다 나오는 분이 다 함께 그리고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라 이제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나오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세 분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한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심서 지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안에 여기 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안에 드는 겁니다.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왜냐하면 위에서 뭐라 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마셨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이 세상은 모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이 우리가 이제 먼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순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하나님 아들 나왔죠. 주님 주고 나왔죠. 예수 그 다음에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부 성자 또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이 각각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시는 모든 일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각각 세 분으로 계시지만은 함께 역사하시는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